자, 그러면 예, 다음에 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겠고요. 또, 예. 그렇습니다. 빌 에크먼과 빌 에크먼 또, 많은 투자의 대가들도 많은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너무 손해봤다고 화내지는 마시고요. 누굴 핑계 대신 것보다는, 예,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투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랙티브 미디어 분석, 예, 오늘 페이스북이 도대체 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작성한 거라 페이스북이 실적이 나오기 전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약간 현재 상황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어제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것은. 그래서 지금 사실 온라인에 나오는 인터랙티브 미디어라고 그러는 것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섯 개 회사, 알파벳, 그다음에 메타 플랫폼, 핀트레스트, 스냅, 그다음에 트위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있는 도표를 제가 오른쪽으로, 오른쪽 도표로 보세요. 틱톡이 있고, 유튜브가 있고, 페이스북이 있고, 스냅챗, 인스타그램, 네, 쭉 나와 있죠? 그러면은 하루에 평균 사용량을 1인당 나눠봤을 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자, 이거 보시면은 틱톡 같은 경우는 48분입니다. 유튜브는 40분. 근데 이제 오른쪽 트렌드를 보면은 늘어나고 있어요. 49분, 50분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거기 서브스크라이버, 구독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 근데 페이스북은 줄어들고 있고 시간 사용하는 시간도 33분에서 32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보면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스냅챗은 지금 30분이지만 크고 있어요. 주로 10대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10대가 곧 20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플러스가 될 것이다. 미래는 좀 밝은데 지금 현재는 힘들지만 인스타그램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좀 뭔가를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핀트레스트는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트위터도 10분 이하로 해서 구독률이라든지 그다음에 구독하는 시간 총량이 하루 봤을 때 빠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틱톡하고 유튜브 그다음에 스냅챗을 좀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왼쪽에 이제 영어로 돼 있는데 전체적인 인터랙티브 메디아,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 지금 여기 이걸 보고 인터랙티브 메디아라고 그러죠. 소셜 네트워킹이라도 하고 맨 밑에 보면은 여러분 지금 이 소셜 미디어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은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게 이제 페이스북에 오늘 많이 떨어졌죠. 몇 프로 정도 떨어졌나? 페이스북은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12%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오늘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미디어 애드 스펜딩이, 그러니까 광고 투자가 한10% 정도 2022년 늘어날 전망인데 작년에는 20% 썼어요. 근데 올해는 10%밖에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선택적으로 1, 2위가 나눠먹기겠죠? 그 1, 2, 그렇죠? 유튜브가 이제 많이 간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켓 사이즈가 그러니까 성장성이 둔화될 때는 결국은 1, 2위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디맨드가 줄어들 때는 1, 1위를 봐라. 그런 얘기를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알파벳하고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 온라인 디지털 애드버타이징 중에 이제 다미닝 하는데 글로벌 마켓에서 한 50%가. 근데 알파벳이 메타보다 이제 실적이 좀더 좋아지고 구독 수도 늘어나고 메타는 좀 떨어지고 있는 많이 늘어나지 않는 떨어지는 것보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그 모바일 디바이스에 그 프라이버시 그 뭐죠? 한국말로 프라이버시 손대표 프라이버시를 뭐라 그러지? 개인 그 정보 변화가 보호법 있어 맞아요. 예 보호법에서 이 사용자가 어떤 모바일 폰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트랙을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커머스 컴퍼니나 텍 컴퍼니 굉장히 지금 데미지가 큰 거죠. 그렇지. 특히 가장 큰 것이 페이스북, 스냅 같은 경우는 이 프라이버시 체인지, 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굉장히 큰, 가장 큰 루저가 됩니다. 애플 때문에. 사실 애플에 대한 애플 폰에 대한 iOS가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그 페이스북의 모델, 페이스북의 그 비즈니스 모델에.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틱톡이나 유튜브나 스냅챗은 좀더 늘어나는 반면 나머지는 지금 줄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했지만 이 광고, 온라인 광고가 20% 시장이 늘어났는데 올해는 10%밖에 성장을 못합니다. 이게 이한달 사이에 차이가 확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 환경이 확 바뀌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면 뭐 팔라 사라는 안 할게요, 이번에는. 이해하셨잖아요.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터랙티브 예. 미디어를 분석을 했는데 지금 큰 예. 트렌드가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은 유튜브 어제 이제 구글 실적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미디어의 미래가 이제 동영상 쇼폼 동영상과 또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하는 방향으로 미디어가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잘 대응하고 있는 유튜브와 또 그거를 선도하는 틱톡 영상 쪽으로 그다음에 잘 따라가고 있는 스냅챗 이어좀그 시간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지금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릴스라고 있었는데 페이스북 릴스 잘안 보고 유튜브 쇼츠 많이 보시죠.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많이 사용 시간이 줄고 있어서 그 추세가 계속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를 더군다나 이제 메타버스로 옮겨가려고 했는데 메타버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오늘 처음으로 브레이크다운을 했죠. 이제 그 리얼리티랩 실적 발표를 했는데 조대 매출을 벌였어요. 하지만 거기에 이제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변하지 않아서 아마 이제 메타버스 시간은 좀 오래 걸리죠. 하지만 그쪽으로 가긴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인터랙티브 미디어 잘 보시고 왜냐면 우리가 매일 보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